여기는 세종에 있는 베어트리파크입니다. 100여 마리의 불곰과 반달곰이 있는 수목원이죠. 천여종, 40만 점의 희귀 식물과 광물도 보실 수 있고요. 곰이 살고 있다는 숲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베어트리파크 관람 전에 근처의 맛집에서 식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식당 앞마당에 직접 담근 장류들이 많네요. 주메뉴는 보리밥 정식이고 에피타이저로 호박죽이 나온답니다. 여기는 직접 재배한 재료들로 이렇게 맛깔스럽게 차려집니다. 이렇게 맛있는 보리밥 정식이 6,000원이고요. 6,000원 추가하면 꼬들꼬들하고 맛있는 고기가 추가로 나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오늘의 목적지 베어트리파크에 왔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12,000원 소인 8,000원이고요. 삼각대와 먹거리는 입장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장하면 천여 마리의 비단잉어 가춤추는 오색 연못이 반겨줍니다. 여기 비단잉어는 제가 본 비단잉어 중에 제일 아름다웠어요. 오색 연못을 지나면 레스토랑이 있는 웰컴하우스가 나옵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간다는 800살 주목입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에서 도입된 나무 화석 정원으로 1억 년 전 나무에서 돌로 변한 나무 화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화강암 산수와 금강산 수화로 무게가 17톤이랍니다. 이곳이 수놓듯이 피어난 꽃들의 정원, 베어트리 정원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진품입니다. 로댕이 직접 제작한 진품 25점 중 15번째 에디션입니다. 향나무와 소나무를 배경으로 쏟아지는 웅장한 통나무 폭포. 싱가포르에서 봤던 슈퍼추리가 생각나는 나무 조형물. 다음 코스인 애완동물원으로 향합니다. 애완동물원에 입장하자마자 아기 반달 가슴곰이 반겨주네요. 이번엔 흰 공작새의 구애 행동을 감상해 볼까요? 또 다른 암컷 등장. 반드시 성공해서 장가 가야겠죠. 성공입니다. 야, 아니 야 말이야 야. 안녕. 아 당근 안 먹어. 오나 오나. 안녕. 좀 무서운가? 지가 무서워. 무서워. 어 저는 포자네.
아름다운 공동산입니다. 이번엔 반달곰 우리로 갑니다. 날이 더워서 몇 마리는 이렇게 그늘에 누워있네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Hello, nice day, good morning.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바로 잔디 광장으로 어린이들이 뛰어놀기 좋게 조성되어 있어요.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 여기는 소나무가 파도친다는 송파정입니다. 물고기 잡는 백곰 가족과 정자 앞에 학, 그리고 연못에 비친 파란 하늘이 동심을 자극합니다. 잠시 그 아름다운 송파정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수목원 전경을 볼 수 있고 북쪽으로 천안, 남쪽으로 조치원입니다. 전망대 산책길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전망대가 보이네요. 이곳은 열대 식물원입니다. 장미원인데요. 아직 만발하지 않았어요. 링크 같다, 링크. 이것은 농나무인데요. 향로 방충제로 사용되며 항균력이 좋아 주방용품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열대지방에서 뿌리와 줄기가 엉켜서 예술작품이 된 대목입니다. 베어트리 파크를 온 김에 근처 12km 떨어진 도깨비 도로와 비암사에 구경 왔습니다. 도깨비 도로가 제주 말고 세종시에도 있어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보이는 길은 분명히 내리막길입니다. 반대편에 가서 기어중립에 놓아보았습니다. 올라갑니다. 심지어
더욱더 빨라지네요. 도깨비도로 바로 옆에 비암사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보시다시피 800년 된 느티나무도 있고요. 국보106호와 보물들이 발견된 고즈노칸이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녁은 뒤웅박 고을도 괜찮습니다. 뒤웅박 고을은 베어트리파크에서 7km 10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뒤웅박 고을은 전통 장류 테마공원으로 한정식도 드실 수 있습니다. 식사는 04-4866-1114로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어트리파크를 중심으로 세종 북부 여행을 하였습니다. 힐링과 전통이 살아있는 세종 북부 여행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먹었어요. 여기로 가서